킴 스카르케. 오, 디오라이트. 킴 스카르케 헤트트릭. 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에너제틱 시즌으로 구성된 울미페의 우니온 베를린 스쿼드인데요. 우니온 베를린은 정우영 선수가 임대로 간 분데스리가 팀으로 이번에 에너제틱 시즌으로 현역 미페로 총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늘 메인 에너제틱 시즌 팀 슈카르케 선수인데요. 우니온 베를린 주축 공격수로 이번에 특수 시즌은 처음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스피드 특성이 있고 능력치는 지금 7카를 구입하고 집중훈련을 해서 그런지 대부분 130을 찍는데 다만 몸싸움과 헤더 능력치가 낮습니다. 그만큼 전방에서 원톱으로 사용하긴 좀 힘든 것 같은데 일단 체감은 어떨지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수비수의 디오고 레이트와 로빈 고젠스 선수인데 우니온 베를린 수비수 둘로 이번에 에너제틱 시즌으로 출시했습니다. 일단 디오고 레이트 선수는 20챈스에서 파워헤더 태클 특성이 추가되고 능력치가 많이 오른 대신 20챈스에서 무려 체중이 10kg가 늘었고요. 고젠스 선수는 유로 시즌에서 중거리 특성이 사라지고 파워헤더 특성이 추가되고 능력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다만 고젠스 선수는 이번에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가서 이게 미페가 우니온 베를린 미페로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워크 시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최신 소속 팀으로 미페가 바뀌긴 했죠. 아마 그래서 이게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번에 10월에 커스텀 미페로 우니온 베를린 미페를 추가로 사용할 선수가 몇 명 있는데 일단 마리우스 빌터, 로베르토 안드리, 수보티치, 막스 크루제 이렇게 4명 정도는 우니온 베를린 미페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니온 베를린 페이스온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팀 슈카르케 선수 잘 되어있고 그 다음에 베케르 선수 그리고 겐트너 선수 안 되어있고 투사르 선수 잘 되어있죠. 케디라 선수, 고젠스 선수, 두키 선수 안 돼 있는 것 같죠? 크노이 선수 잘 돼 있고, 디오고 레이트 잘 돼 있고요. 프리메 선수 안 돼 있습니다. 렌노 선수 안 돼 있고,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돼 있는 편이네요. 자, 그러면 에너제틱 시즌으로 구성된 올미페 우니온 베를린 스쿼드는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플레이 보도록 할까요? 오! 슈카르케! 좋아요. 야, 슈카르케! 벤트도 좋네! 와, 근데 겐트너 자에 정우영 같은 애가 좀 들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팀 슈카르케 스팀 빠따 지대로인데? 야, 이게 되네? 와, 중앙에서 리치로 짜는 건 되게 좋아. 근데 여기서 이게 풀어가야 되는데 위티위티해. 야, 팀 슈카르케. 와, 슈카르케. 와, 씨. 캐디라고. 아, 어, 이 새끼 이렇게 혹사를 못 때려. 와, 얘는 진짜 디슛이다. Z 누르면 안 되겠다. 와, 몸빵. 와, 슈카르케 몸빵. 쭈빼기. 야, 두 팀 진짜 안 된다. 솔직히 타점이라도 이길 줄 알았거든. 애초에 경합 자체를 했었는데. 야, 팀 슈카르케 헤트트릭.
되나요? 와, 야 이게 어려웠어? 기대한 게 아니지. 자빠쳤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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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뚝배기. 아, 진짜 헤딩 툴 너무 힘들다. 자빠쳤나? 봐봐, 두키 수비 안 되잖아요. 오씨. 애들이 느려서 안 돼. 어, 백키르. 어, 야 이걸. 오, 레이트 거리 와가지고. 오, 레이트. 봐봐, 레이트는 뒷공도 괜찮아. 오, 디오 레이트!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아. 오, 몸빵. 와, 등식이 지렸다. 의외로 날려버렸어. 벤투너가 의외로 선포하는 게 좀 신기한데. 오, 야, 크루케가 이것도 만들어줬네. 오, 야, 슈크루케. 와, 슈카르케. 오, 버텼어. 와, 야, 진짜 곡선을 못 때리네, 씨. 봐봐, 레이트가 되게 빠르니까 앵기잖아. 됐다. 야, 100킬을 혼자 만드네. 어딜 100킬한테. 팀이 확실히 날렵한 윙어가 없으니까. 뚝배기. 오, 브레키르. 오, 야, 원사이드 컵배. 자, 에너지틱 시즌으로 구성된 울미페의 오니온 베를린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은 확실히 신규 시즌이 늘어난 만큼 가볍게 찐먹하기는 되게 재밌었는데, 다만 비주루 팀의 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특히 오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골키퍼가 프리미엄 라이브 시즌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ZD나 중거리 골을 많이 먹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니온은 일단은 골키퍼 영향으로 최소 20점 이상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키 선수도 대체 미패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두긴 두는데 얘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베르트 안드리나 뭐 유라노비치 현역 미패로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수비 밸런스는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은 좀 불만은 없었습니다. 진짜 슈카르케나 베케르가 생각보다 시원시원한 공격 플레이가 좋았고, 이 업시즌 게이트너가 의외로 지금 메타에서도 진짜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메인 에너제틱 시즌 팀 슈카르케 선수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좀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 디슈 빠따가 너무 좋아가지고 슈팅 때리는 맛이 되게 좋았고, 퍼트
커터도 상대방들이 못 맞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좀 놀라웠던 게 몸싸움 능력치가 낮거든요. 몸싸움이 120도 안 되는데 의외로 잘 버티고 상대방한테 조금 비비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도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다만 체감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았는데 헤딩볼은 좀 안 좋습니다. 헤딩볼이 지금 백헤르도 좀 안 좋은 편인데 백헤르는 그나마 헤딩볼이 조금 돼요. 근데 슈카르케는 공전볼 이기기에는 좀 아쉬웠고 커브가 130이 되지만 곡선 약간 대각 슛을 잘 못 넣더라고요. 대각 슛 찼을 때 골대 맞던가 골대 빗나가는 빈도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땐 헤딩볼 약간 곡선 슈팅 그런 부분 빼고는 정말 완벽했던 공격수였습니다. 다음은 수비수의 고젠스하고 레이트 선수인데 일단 고젠스는 기존 시즌보다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 시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은 드는데 막 엄청 좋다 그런 느낌은 좀 안 들었지만 적당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고젠스만큼 성능이 나왔고 일단 디오고 레이트가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이 수비 라인에서 가장 빠르고 뒷공간도 커버가 되게 좋아요. 나중에 금카 달고 금카 케미를 받으면 속가는 130을 못 찍는데 그 살짝 130 아래의 빠른 느낌 빠른 느낌의 수비수 느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포르투갈 국대하면 생각보다 다 비싸잖아요. 나중에 디오고 레이트가 한 4천에서 8천억 정도에 풀린다면 가성비 수비수로는 정말 1티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좀 특수 시즌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근제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나중에 커스텀 미패로 뭐 대체를 한다면 뭐 투사를 내리고 겐트너 내리고 여기에 뭐 슈카르케, 빌터, 막스 크루제도 있고 아니면 정우영 선수도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 공미에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나중에 커스텀 미패로 좀 업데이트된 우니언 베를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너제틱 시즌으로 구성된 올미패 우니언 베를린 스쿼드였습니다.